쉬는 날 관리하고 준비하고 촬영하고. 때려봐. 좋아. 좋아. 오늘 안에도 파이팅. 꽁꽁. 필요한 거 좀 챙겨서 다니는 편이에요. 도시락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크랜베리, 당근, 땅콩, 사과 끓는 거, 계란, 피부 때문에 유신 먹고 있어요. 유신, 물이 되게 많죠? 이거는 생강이에요. 제피. 제피 생강 달인 물이고요. 요즘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관리하고 있어요. 얘는 뭐였을까? 이거 따뜻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생강차. 따뜻한 생강차. 이거는 이제 그 두부랑 소금, 그다음에 올리브유, 견과류, 서리태, 검은 콩 가루 넣어가지고 만든 쉐이크예요. 소금 조금 넣어야지 저는 맛있고, 꿀러도 되는데 저는 소금이랑 올리브유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충 이런 거를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PT 받으러 왔어요. 요즘에는 필라테스보다 근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PT를 조금 더 포커스를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매 관리라기보다 체력 관리라는 표현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활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 뻐근한 느낌 있죠? 시원해요. 네. 근데 안 올라가. 힘이... 뭐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아니, 더 올라가야 돼. 우와. 아,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자, 어느 만큼? 으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네? 그렇죠. 여기 힘 들어가죠? 네. 느껴지죠? 네. 너무 많아. 몸이 너무 힘드니까 다리를 안 꼬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 누구야? 누구야? 좋아. 하이라이트는 싱글레그 스쿼트예요.
그때 이 운동을 통해서 허리 안 아프게 하는 게 목표고요. 아직 한 번만 더. 예, 또 해요? 아, 예, 또 합니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예, 예, 예. 운동 중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치솔이 나오지, 스트레스 호르몬. 그렇죠. 근데 그때 제일 고민하고 있던 그게 그 순간 없어져. 고민하는 거 없어요. 무아지경인데. 고민 없었는데 이게 최고야. 이 스쿼트, 이거. 네. 준비, 레디, 고! 가자! 다운! 좀 더, 상체, 여기 세우. 좀 더 내려와봐요. 내려와봐. 좋아! 좋아! 자, 여성 라인 최고의 운동. 저는 이걸 꼽아요. 싱글 레그 스쿼트. 이거. 굿! 그래, 이거 안 하고 라인 없이 사는 게 낫겠다. 라스트! 마지막! 잘했어요. 완벽해! 합격! 와, 사람들이 왜 저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걸? 왜 안 되는지 다 여기 와봐야 알아. 네. 저걸 왜 못하지? 무게 다 치는데? 무슨 맛 먹지? 자두. 상큼한 자두. 얘 좀 먹으면 배고픔도 좀 가라앉으면서 젤리여서 약간 달달하면서 피부에도 좋아지니 일석이조? 촬영할 때 오히려 최적의 컨디션을 위해서 관리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정 수준의 외모와 체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쉬는 날 관리하고 준비하고 촬영하고 뭐 그렇게 지내니까 쉴 때는 한 달에 띄엄띄엄. 아, 그래서 약간 배우들 입금 전 후에. 그래도 또 입금되면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홈큐브. 키위 맛. 이거는 제가 요즘에 챙겨 먹는 퓨리캄 유신의 글로우라는 이너 뷰티템이에요. 이 제품을 저 친한 언니가 강추해줘가지고 먹게 됐거든요. 달팽이가 늙어도 병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류신이라는 성분이 달팽이에서 추출된 성분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어서 노화를 방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을 수 있는 거지? 화학 성분은 아니니까. 이게 또 그 동안 젤리? 얼굴이 이렇게 사실은 애기들도 보면 그 수분 때문에 탱탱하잖아요. 요즘 촬영 계속 시작했는데 제 캐릭터가 화장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생얼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게 동안 젤리로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꽤 오랜 시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후 2시에 먹으면 이게 한 8시간 뒤에 10시쯤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피부를 재생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생각날 때 먹고 배고플 때도 먹는 편이에요. 꾸준히 복용해서 진짜 피부가 약간 속부터 차오르면서 모공이 확실히 줄어드는 이렇게 속건조를 잡는 느낌이 있고 피부에도 사실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지만 바르는 제품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아서 속건조와 탄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정도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먹었으니까 저녁을 또 밥을 먹어볼게요. 이제 양배추 전을 할 건데 되게 간단한데 맛있고 꼬만감을 주면서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소금도 그렇게 짜지 않게 먹는 편은 아니어서 계란 치즈는 이게 모짜렐라, 체다, 고다가 이제 3종이 섞여 있는 이런 치즈인데요. 하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다가 저는
후추도 좋아하고 뚜껑 닫고 이제 익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것만 먹는 건 아니고 제철 음식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런 것도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양식이라는 걸 이제 KBS 주말 제가 긴 작품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이제 긴 겨울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오윤아 씨가 힘내라고 맞춰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태어나 첫 보양식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리얼 일상이니까 어쩔 수 없네. 이 김치는 고구마 줄기로 만든 김치인데 배우 박신혜님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되게 맛있어.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친구는 한살 암컷 바셋하운드 재영입니다. 재영이는 축 늘어진 귀가 매력적인 바셋하운드로 혈통설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활발한 성격 때문에 파양이 돼서 보호소에 오게 되었지만 좋은 가족을 만난다면 너무나 큰 기쁨이 될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나서 눈치를 좀 보는 편인데 그 표정조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답니다. 재영이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